주시고 자신도 나라 밖에 모른다며 온몸 불사르며 쓰러져가는 나라 구해보겠다는 일념으로 그리도 통문서주 하더니만 이제는 믿었던 신하들도 하나 둘 등 돌리고 백성마저 등 돌리며 물러나라 소리치니 참담한 일을 어찌할고 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목숨 던져 속죄양 대구도 싶으련만 나라 뜯어먹을 승냥이 때만 우글거려 조바심만 깊어가니 기가 막힐 노릇이로다 용은 울고 싶어도 소리쳐 울 수도 없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만 청계천을 흐르고 한강이 되어 흘러가고 있구나 아 내 조국 대한민국이여 어쩌다 커다란 숲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가 늪에 빠진 대한민국은 내 조국은 오로지 국민의 애국심만이 풍해낼 수 있다네 대한민국의 커다란 배 침몰 직전에 이 사건의 체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그 이후에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부에서 우종천 기자가 말을 한 요지는 지금 언론에 의해서 보도된 사실과 법적으로 다투는 문제 사이에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는 거죠. 괴리가. 언론에 보도된 것은 본법 사실만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보도를 합니다. 그러나 형사법으로 다루는 법을 어겨야 그 사건을 다루게 되는 거죠. 자연히 언론의 보도와
이 법정에서 다투는 무죄 사유는 괴리가 있게 마련인데 이번 경우에는 너무나 그 괴리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실이 뭔지 하는 것을 알아야 뭘 잘못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짐작이라도 할 수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에서 그동안에 언론이 잘못 보도한 거 9번을 지적한 걸 봤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그 조선일보가 잘못한 건 다 빼고 다른 언론사가 잘못한 걸 채우셨는데 그거 보니까 지금 그동안 잘못한 거 한 몇천 건 될 텐데 그 중에서 제일 정도가 약한 것을 뽑아놨다고 약한 것을 뽑아놨는데 저거 뽑으라면은 이런 순서로 뽑겠어요. 저는 다 외웁니다. 하도 그걸 많이 봐가지고 이제 외울 정도가 됐는데 가장 큰 오보 1등은 가장 크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인상을 그르치게 만든 것. 그러니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나쁘게 만드는 방향의 보도에서 제일 컸던 것이 뭘까 하면은 이겁니다. K스포츠 재단의 이사장은 최순실 씨가 다니던 마사지 업소의 업주였다. 그런 사람을 이사장으로 추천했다. 마사지 업소 업주를 추천했다. 더구나 강남에 아줌마가 다니는 마사지 업소. 이걸 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추천하던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보도가 맨 처음 나왔습니다. JTB 공로 전에. 그래서 저 또한 이걸 보고 야 이거는 정말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최근까지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 맞죠? 네. 이게 얼마나 마사지라는 거하고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비선 마사지가 풍기는 어떤 이미지하고 이게 합쳐져 버렸습니다. 이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언제 나왔느냐? 청문회 때 그 K스포츠 재단 이사장 정동춘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여러 사람이 물었어요. 그 마사지 업소에 최순실 씨가 단골로 다니고 조윤선 장관까지도 왔죠 하니까 저는 마사지 한 적이 없습니다. 딱 간단하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설명을 안 해요. 그리고 물었던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은 듯이 또 무섭다. 저는 마사지와 관계 없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충분히 적극적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는 기자들이 무시해버리고 요사에도 계속 마사지 센터장이라고 봅니다. 마사지 센터장.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걸었어요. 그분한테.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좀 보냈다고. 이 사람 이력서가 불쌍해요. 무슨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체육학 분야로 석사, 박사 논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수, 겸임 교수도 하고 스포츠 센터, 스포츠 조직에 운영 연구위원도 하고 보니까 아주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K스포츠 재단의 이사장으로 추천되어도 모자람이 없는 경력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사지 업소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더라도 당신이 운영하는 CRC 뭐 스포츠 센터 거기에 마사지를 해가지고 사람을 거룩을 보호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건 당신 마사지 하지 않지만 거기에 마사지 기능이 하나 있긴 있을 거 아니냐 하는 거 그것도 없답니다. 마사지를 싫어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마사지가 붙느냐는 거 자기가 분야간 직 중에 발 마사지, 뭐 마사지를 통해서 사람을 재활하는 책이 하나 있었대요. 그걸 보고 어느 기자가 마사지 업소 주인이다라고 옷을 박았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전 언론이 오보를 하면서 문제는 오보를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본인이 국회에서 아니라고 했는데도 며칠 전까지도 조선은 사설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를 보면은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첫째, 그 이사회가 물었을 때 왜 가만히 있느냐고 이걸 언론 중재위원회를 하든지 아니면 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니까 그걸 한두 개를 해야 감당을 하지 이렇게 전 언론이 오버를 하니까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고병우 수석할 때도 내가 물었어요.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거짓말이 너무 많은데 왜 가만히 있느냐 하니까 이 독특하고 영민한 검사 출신 이야기가 감당이 불가능해요. 전 언론이 일제히 오보를 하면은 한 개인이 그 상대로 하다가는 24시간 다 그 일만 해요. 아니, 한 언론사가 오보를 하면 상대를 할 수 있지만은 100개 언론사가 동시에 오보하면 어떤 상대를 합니까? 이 상황을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딱 느끼는 무력감이 그럴 거예요. 그동안 쏟아지는 이 기사를 보면은 90%가 은틀이 오보, 왜곡 과정인데 이거 대통령이 일일이 항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물이 터져버리고 홍수입니다. 홍수. 오보 홍수.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의 산이라고 표현한 그 말이 아주 적당해요. 이 상황에서 지난 넉 달 동안 사태가 기획폭로에서 오늘까지 아까 제가 말한 기획폭로, 마녀사냥, 인민재판, 촛불선동, 졸속, 국회의 소추, 평가적 지금 탄핵 재판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범은 언론. 맞습니다. 주범은 언론의 난입니다. 그 앞에 제가 제목이 언론의 난인데 지금 말하면 언론의 반란입니다. 언론의 반란. 우리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걸 언론을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요사이 아주 지금 아주 훌륭한 사람이 미국에서 귀국해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이분하고 제가 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분이 쓴 글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누가 판사가 저한테 하나 보내줬어요. 12월 초에. 그걸 읽어보니까 너무 잘 썼어요. 그런데 김평우 변호사는 그 부친이 김동리 소설가 아닙니까? 그래서 평소에 알고 있었는데 미국에 살고 있더라고요. UCLA 비지팅 프로페서로 갔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럼 이 글을 하나는 아까우니까 계속 좀 써서 보내줄 수가 없습니까? 우리 조합제 닦으면 시켰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하루하루 썼어요. 읽을 때마다 고칠 게 없어요. 너무나 완벽하게 쓰고 문학적으로 쓰고 본리를 쉽게 풀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매일 조합제 닦음에 한 달 동안 연재를 하다가 아, 그럼 이 책을 내자고 해서 낸 책이 요새 잘 팔리는 책이 됐습니다. 제목도 이 사람이 붙였어요. 탄핵을 탄핵한다. 탄핵을 탄핵한다. 탄핵을 탄핵한다. 이 제목은 사실은 책을 만들 때 제목 붙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본인이 딱 붙여 이상 제목이 없어요. 탄핵을 탄핵한다. 만약 탄핵 기각이 되면은,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은, 그 큰 공중의 하나가 우리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빨리 또 귀국을 했어요. 아마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 글을 보고 이분을 변호인단에 오시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간 다음에 아주 변호인단이 대통령 변호인단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공격적으로 칩니다. 지난 2월 22일 날 김평우 변호사가 아주 격정적인 변론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전문은 조갑제 닦음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 전문은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한테 하나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다 실려 있습니다. 이걸 가져와서 보십시오. 읽어보시지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걸 읽어보시고 동영상을 꼭 보세요. 그 헌법재판소 동영상이 다 나가 있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이걸 토대로 변론을 하는데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이거 영화 보면 법정 드라마라는 영화가 미국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막 다투는 그걸 보듯이 공부가 됩니다. 진짜. 아, 이 사건은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하는 공부가 되고 이 사건은 우리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그동안에 얼마나 재판이 잘못되었느냐 국회가 얼마나 엉터리 짓을 했느냐 하는 것을 이분이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서
이분이 천재입니다. 김동희 선생도 천재인데 그 김동희 선생의 형은 또 더 천재를 보죠.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김동희 선생의 형이 김범부라는 분입니다. 김범부 동양철학을 하시고 해가지고 한국의 3대 천재라고 하는 그 집안 출신이라서 그런지 천재는 어떤 사람이냐? 사물의 핵심을 정확하게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외국과 비교도 하고 역사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 여기 사람 인간을 끼워가지고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는데 본 사람들마다 다 감탄을 합니다. 아, 이 결론 때문에 이 성전이 기가 갈면 각하가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주는 결론입니다. 맞습니다. 그건 제가 들어본 강연이라고 하면 강연 중에 최고의 강연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영원히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연구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막말했다고 하죠. 막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딱 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스팔트에 만약 현재가 판결을 잘못하면 아스팔트가 피로가 덮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막말했다, 선동했다, 드디어 범죄를 협박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들어보시면 그게 어떤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국회와 대통령이 싸우고 있다. 이 탄핵재판의 핵심은 국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의 싸움인데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끼어가지고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다. 또는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옛날 같으면 전쟁을 했어야 될 상황인데 재판소가 들어가서 이 판결을 누구 대통령 표를 들든지 국회 표를 드는 것인데 이거 다른 나라 같으면 보통 이거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촛불 든 사람, 태극기 든 사람이 격돌하고 있으니까 판결을 잘못하면 아스팔트에 피와 눈물이 덮일 수가 있으니까 제발 신중하게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아스팔트에 피와 눈물이 덮일 수 있다 이 표현 중에서 눈물을 싹 빼버렸어요. 아스팔트가 피로 덮인다. 눈물이 들어가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선동하는 게 아니고 제발 이런 사태를 헌법재판소가 막아야 된다. 실제입니다. 이거 외국에 보면은 국회와 왕이 싸우기도 하고 해가지고 전쟁하고 한 경우가 영국, 프랑스에 얼마나 많습니까? 크롬웰, 국회를 대표하는 크롬웰 군대하고 찰스 1세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결국 찰스 1세 목을 치고 하는 그 상황을 앞에 또 설명을 합니다. 이걸 조선일보 모든 언론이 막말이라고 몰아세우는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 독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세 가지 독재가 진행 중에 첫째 언론 독재, 검찰 독재, 국회 독재입니다. 이 독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 3자가 뭐라고 하느냐? 제왕적 대통령이랍니다. 한국에 제왕적 대통령이 없어요. 자기들이 독재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대통령이 독재한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개헌을 한다면 말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헌을 하자 이딴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개헌의 방향은 독재적 국회의 힘을 빼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줍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우리 태극기 집회 가면 국회 해산이래요. 그걸 네 가지로 줄이면 국회 해산이 맞아요. 국회 해산. 물론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아무도 갖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주권자인 국민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런 국회는 안 되니까 국회를 해산하는 차원의 개헌을 하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진 해산을 자진 사퇴하는 걸 그 막을 사람은 없으니까 국회 해산. 국회 해산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헌법재판소가 잘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김평우 변호사가 그 변론을 통해서 아주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산 변론을 하고 나오니까
오마이뉴스의 그 젊은 기자가 아주 무리하게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김정우 변호사 가면 피를 막으면서 자꾸 질문을 해요. 질문하니까 김정우 변호사가 제일 질문에 존재말을 하더니 나중에 나이가 아들뿐이 되니까 하대를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이제 시비가 붙는 장면이 이렇게 비디오에 찍혀서 그것도 유튜브로 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국민들은 70% 80%가 탄핵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김동훈 변호사가 말을 벌컥내면서 그건 쓰레기 언론이 만든 여론이다. 이렇게 쓰레기 언론이 쓰레기 언론이 만든 70% 80%의 잘못된 여론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쓰레기 언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쓰레기 언론이라고 했다고 하던데 이 정도 오보를 하고도 치우지 않으면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쓰레기란 말도 좀 정신같이 들립니다. 아니 쓰레기는 재활용이 되잖아. 언론의 오보, 왜곡, 부적, 야비한 변화 이거는 정신적인 독극물입니다. 이걸 발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독극물을 먹은 독극물을 먹으면 몸이 망가지지만 이번에 김병남처럼 웃기도 하지만 정신적인 독극물을 먹으면 정신이 망가집니다. 정신이 망가지니까 최순실을 마녀로 보고 박근혜를 천하의 부패한 여자로 보고 그리고 박정희 이승만을 독재만 한 사람으로 보고 김정은은 뭐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고 하는 이게 돌아버립니다. 그죠?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한국 현재 언론입니다. 한국 언론. 그러니까 쓰레기도 좀 너무 공손한 말 아닙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한번. 뭐 그 영향이죠. 그러나 그나마 모든 걸로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기자를 저는 특정 기자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거 지휘장에 가면 글쎄요. 조중동 간판 다루는 취재 어렵죠. 태극기 집회는 참 그 슬픈 상황인데 이 태극기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성향은 조선일보 독자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조선일보를 문재인보다 더 욕을 많이 합니다.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배신감이죠.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을 때 제일 아픈 거 아닙니까? 배신감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적개심보다 배신감이 더 강할 것입니다. 배신감이 더 강할, 그게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언론이 잘돼요. 그 오보, 가장 최근에 오보 사례를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은이 죽었다고 할 건데 그 다음 2월 15일이죠. 2월 15일에 모든 언론, 그것도 모든 언론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순실과 박근혜는 그동안에 차명폰으로 500회의 통화를 했다. 독일에 가 있는 중에도 그 몇 달 동안 127회의 차명폰 통화를 했다. 하루 평균 3번 했다. JTBC 보도가 난다. 그 달은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시죠? 그날 고속버스에서 JTBC 같은 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심는 프로가 시간이 김정남 암살 사건보다 더 크게 다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 우종천 기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확인이 필요하다고.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다. 확인이 필요하니까 절대 홍보수석한테 전화를 좀 해라. 청와대 홍보수석한테. 조민석 전화가 와서 홍보수석, 배승리 홍보수석한테 전화했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 대통령한테 물었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 독일에서 통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도 심적어서 그 다음날에 최순실 담당 변호사한테 일부러 최순실을 만나가지고 최순실한테 더 확인하면 양쪽을 다 확인하면 최순실로 똑같이 차명폰으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화한 적 한 번도 없고 취임한 이후에 통화한 게 10번 정도 된다. 이렇게 그럼 양쪽에다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보고 기자한테 이야기하도록 하라. 사실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거는 언론이 워낙 크게 보도했으니까 그 뒤에 불안할 정도로 정정 보도가 나오지 않겠냐고 한테 안 나와요. 찾아보니까 연합에서 간단하게 한 줄. 아니, 이경재 변호사가 했다라고 나오고, 다른 거는 이걸 받지 않아요.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참, 박근혜 대통령이 또 답답하죠.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있는 사람한테 아니, 뭐냐고, 이런 걸 당하고 갔으면 오히려 뭐가 캥기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는 또 대통령이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순실 대표는 지난주 월요일에 이경재 변호사한테 한번 다시 법정에 기자들이 오니까 물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그 공식화 되니까 물었더니 계속해서 통화한 적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걸로 끝이. 이 정도 어마어마한 사건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 지금 대통령이 기력이 빠지니까 여기까지 제대로 시킨지 모르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면 보도가 안 되니까 딱 이것을 정보를 준 특검에 대해서 이 엉터리 정보에 사과를 하라. 사과하지 않으면 인사부처하라. 나는 특검 조사 못 받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 보도를 합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이중 대통령이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대통령이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언론은 이 가공할 넌 이거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큰 과제를 남겨놓았습니다. 이런 오보 가지고는 우리가 이 국민으로서 제정신 가지고 살 언론 중재위원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간도 다른 기업을 계엄령 선포하면 국회에서 당장 해제해버리니까 요새 계엄령 선포에 대한 오해가 계시던데 계엄령을 선포한 다음 날 국회가 해제결의를 하면 다 해제되버립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가진 어마어마한 권한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헌법분립이 아니에요. 국회 독재입니다. 이 제도가 독재인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독재 중에서 제일 심각한 독재입니다. 대통령 독재에 비해서 언론 왜냐하면 사람을 공포 분위기를 몰랐다. 사람을 잡아요. 그냥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해가지고 이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는데 혼자 있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국회 독재는 입법 독재이므로 이건 또 행정 독재가 더 심해요. 법을 막 만들어서 사람을 옥죄하는 것인데 이제는 앞으로 그동안에 우리 같은 전문인들이 주로 해야 되겠지만 그동안에 언론에서 오보한 것을 다 백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명단을 만들었대요. 명단을 만들면은 조중동과 4대 종편 기자들이 제일 많죠. 그리고 여기 책임이 있는 부장, 국장, 사장, 회장까지 이름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독자들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뭘 요구해야 되겠습니까? 이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뭘 요구하느냐. 이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 그동안 언론이 어떤 요구를 했느냐. 그 요구를 언론에 대해서 하면 돼요. 첫째, 언론계에서 연구 퇴출시켜야 돼요. 연구 퇴출시켜야 돼요. 언론, 절대 앞으로 언론계에서 소송하지 못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소송하는 것은 당사자가 할 거예요. 당사자. 그 다음에 이 요구를 해야 돼요. 이 오보나 기획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범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론사에서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그 기자를,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해요. 기재하겠어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육부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보도를
하죠. 하면은 언론은 이런 욕을 합니다. 빨리 교육부에서 감사해가지고 우선 고발하라. 그럼 그렇게 해요. 언론은 공기니까 공무원에서 욕을 합니다. 이 조중 4대 중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경영체제가 조금 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 3대 족벌 언론이라고 해요. 여러분 족벌 언론 나쁩니까? 족벌 언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이재용도 나쁩니까? 족벌 언론, 족벌 기업 나쁩니다. 아니 일본에는 30대를 걸쳐서 기업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족벌 언론 허용됩니다. 나쁜 것은 뭐냐? 족벌임을 이용해가지고 선동하는 언론이 나쁜 겁니다. 족벌 선동이다 이거예요. 더구나 아무리 선동을 해도 이게 족체제를 갖고 있으니까 난 물러날 염려 없다. 권은택 사장과 달리 나는 아무리 잘못을 해도 적을 안 받는다. 이런 관점에서 족벌 언론이 선동에 앞장서면 이걸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족벌 선동 언론은 가둬야 돼요. 이 언론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되는데 다행히 요새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 고영태 녹음 파일도 조각되다 그러니 정규제 TV 뭐 이런 데서 보도를 하고 특히 MBC가 아주 정상적인 보도를 요새 이 태극기에 나온 분들이 MBC 보도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절대로 이 MBC가 태극기 보도 편을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고맙게 다른 언론이 다 촛불 편에 서 있는데 MBC는 그래도 중간에 보도하려고 노력하니까 고맙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MBC가 우리 편 들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도 안 돼요. 보도기관은 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3만 명 모이시면 3만 명이라고 하고 대기 집회가 10만 명 모이시면 10만 명이라고 하고 그때는 좀 모인 그 집회를 더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이게 공정한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몇만 명 모인 걸 100만 명 모인다고 거짓말 해주고 항상 촛불 때 태극기라고 썼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태극기에 놓는 게 이게 애국자입니까? 이게 예의입니까? 요새 태극기 대 촛불은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최근에 태극기 집회를 제대로 그전에는 태극기 집회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저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사실이 있는데도 안 쓰는 겁니다. 안 쓰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가려야 이게 자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정권을 잡는 것은 투표를 통해서 합니다. 그럼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야죠. 유권자는 뭘 따라가느냐? 언론 보도를 따라갑니다. 언론 보도에 결정적 영향을 받습니다. 언론이 일로 가자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은 글로 가요. 그러니까 80%의 탄핵 지지라는 여론이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오도된 여론입니다. 이 오도를 시킨 언론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여론은 계속 오도되고 오도된 여론을 이용해서 등장하는 정권은 사기꾼이든지 부패함자든지 아니면은 이적 세력이든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선동을 바로잡지 못하면 선동 정권의 출현을 막지 못합니다. 국민들이 교양 없는 국민 되고 조상을 욕하고 고마움 모르는 국민이 되는 것을 막은 언론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탄핵 재판은 지금 8명인데 이게 9명이 해야 되는 재판입니다.
이해했냐? 이 이상의 큰 재판은 없어요.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재판인데 이것은 결혼이 생기면 안 됩니다. 9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9명을 채워달라고 해야 될 사람이 요 앞에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갈 때는 이렇게 해야죠. 빨리 황교안 저 후임자를 지명을 해가지고 9명 전원으로 재판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소리 안 하고 한다는 소리가 이 재판관이 3월 13일인데 그 전에 재판을 했는데 이렇게 나가 버렸습니다. 역사의 죄인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의 죄인이 됐습니다. 아니 자기가 책임질 일도 하는 것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라는 우회적 표현 아닙니까? 그 단계에서는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이거 하자. 빨리 해치워버리자. 이거 형성됐다고 봅니다. 지금 법에는 어떻게 됐냐면 6개월 안에 가도 공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안에. 그리고 통진한 경우에는 1년이 걸렸어요. 이 재판은 어떤 재판이냐. 졸속으로 하면 안 되는 재판. 왜냐. 언론이 폭풍처럼 몰아붙이고 국회는 졸속 탄핵을 해가 이것을 헌법재판소로 넘겼으니까 이 쓰레기 같은 소추장을 보면은 각하해버리는 게 맞죠. 요걸 심리를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하나 따지는데. 신속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처럼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하는 재판, 이건 ᄉ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시간을 보내야 돼요. 차분하게 해야 돼요. 여론도 냉정을 찾고 하는 걸 기다리면서 또 재판관들도 이 진상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3월 13일에 하려고 이 자체가 이게 편파 재판을 이미 하고 있어요. 편파 재판을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회가 잘못한 이 김경호 변호사가 가장 집중적으로 지적하는 그거예요. 자,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국회가 검찰소추는 대통령을 고발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게. 탄핵소추 뭐 이렇게 하고 어려운 말 쓰지만은 그럼 고발을 하려 면 자체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보통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을 고발하려면 조사가 있어야 되죠. 그럼 국회의원이 있어야 됩니다.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별도의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했습니까? 아니 안 했는데 어떻게 고발장이 만들어졌죠? 아니 안 들은 조사를 안 했는데 증거 조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조사장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게 미스테리 아닙니까? 아니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사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소청 읽어보면 검찰 수사 기록을 표절. 이거 하나만 가지면 이게 박하죠.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 이 안건을 올려가지고 국회에 토론이 있어야 되니까 이걸 놓고 토론이 한 번도 없었어요. 바로 표결로 들어갔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러니까 국회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게 박. 그럼 이제 놀랍게도 이 헌법재판소의 심리인데 지금 욕을 많이 듣고 있는 강모라는 그 재판관이 양쪽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노무현 재판 때도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지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번도 이거 따지지 말자 이럽니다. 그러니까 양쪽 변호사 뭐 그렇게 합시다 해버려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안 따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호 이렇게 와서 보니까 대통령 측 변호사님이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실수는 실수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따져야 됩니다. 이건 뭐 깽판을 치든지 뭐 명사를 잡고 싸우든지 국회에서 의결한 것은 국회에서 해결되는 문제니까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건 말하자면 국회가 양보를 준 거죠.
되는 걸 주는 것인데, 이게 일견 국회의원 기구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은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국회의원한테는 재량권을 주고 왜 대통령한테는 재량권을 안 돼요? 아니 최순실하고 만나든 최순실한테 무슨 보여주고 조치라고 하든 최순실과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을 하든 말든 이거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재량권 아닙니까? 요거는 인정하지 않고 미주할 고주할 조사를 하면서 이건 국회의 특권을 허용하자 국회의 특권성을 인정하자는 것이니까 이건 말이 아니죠. 말이 아닌데 그래서 이 재판이 그런 점에서 됐다 이랬냐고. 그 다음에 이번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아 이게 제도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됩니다. 뭐냐 이 탄핵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은 국회가 3분의 2로 의결만 하면 자동적으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게 됐습니다. 그렇죠. 의원들이 몇 사람 작성을 해가지고 아무 일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양원제라는 게 있습니다. 하원, 상원. 옛날에 우리는 미니멈 3인원. 왜 양원제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이 국회가 이렇게 하원이 이렇게 장원으로 하고 있을 때 근데 국회가 당원제니까 이런 실수가 막혀집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실수는 중간에 차단하는 장치가 있어야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여러분 닉슨이 탄핵 직전에 물러나 뭐가 됐습니까? 같은 당에서 부통령이 포워드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정권이 바뀐 게 아닙니다. 정권이 바뀐 게 미국에서는 탄핵 당하더라도 공화당 정권은 그냥 가요. 4년 동안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부정제가 없어요. 부정제가 없으니까 대통령이 탄핵 그냥 선거를 해버려. 선거도 60일 안에 해야 됩니다. 60일 동안 선거해가지고 당선된 사람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취임을 해야 돼요. 모든 선거 일정이 응원 직장이 되고 이 60일 동안의 선거는 되고 그동안 당선됐을 때 뭘 할 거냐 하는 준비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정권도 아주 취약한 정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제도도 고치고 이런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 조항을 없애고 그리고 통임제를 신설하고 하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것을 역설한 사람이 병우 그런데 어떤 정치학자나 어떤 국회의원도 이 주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 이 사태가 잘 풀린다면은 이런 제도적 위험성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탄핵은 이번에 지금 이 탄핵의 본질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탄핵입니다.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이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의 이런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한 관계에서 통진당도 해산시키고 북한에 대해서 엄정한 태도를 취하니까 남북한이 그 사람들이 핵심 세력이 되어가지고 촛불 시위를 주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 노동신문이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 여기 바로 조중동이 합세를 해가지고 그걸 평화시위니 촛불 민심이니 100만명이니 이런 식으로 과장을 해가면서 하려는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킴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반공 자유민주 세력을 작살내겠다는 겁니다. 이건 체제를 바꾸겠다는 탄핵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체제를 바꾸겠다는 탄핵이라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알아야 돼요. 이것은 법률적 조항이다. 나중에 이건 법률적 재판이 아니고 역사적 재판이고 이념적 재판이고 체제를
잘못하는 겁니까? 체제 탄핵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면 인용이 되면 무너질 겁니까? 촛불혁명이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촛불혁명 기념일을 만들자. 촛불혁명 기념탑을 광화문에 세우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은 반공이라고 하지만 이게 냉전 세력이고 수구 세력이고 북핵 세력이다. 민족 반역 세력이다. 이 세력은 숙청해야 된다. 국가보안부 배치해야 된다. 사드 배치 말해야 된다. 한일관계 계속 나쁘게 가져가가지고 한미 동맹 해체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공포기기로 몰고 갈 때 무슨 일이 나옵니까? 그때 바로 그 상태 말입니까? 김정은 변호사가 이야기와 마스크를 통해 피와 눈물이 덮일 때가 내전적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내전적 상황이 그렇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체제를 바꾼다는 것은 역성을 바꾼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정권이 오히려 정통성이 있다 하는 쪽으로 교과서도 이미 교과서 그 정도가 있지만 교과서도 이미 그런 체제를 비웃는 대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이미 주고 있습니다. 첫째, 좌평양 국사교과서를 고치려고 국정교과서를 만들니 전국에서 한 군데밖에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건 벌써 체제 반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특검이라는 자들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관련자들을 실장 장관, 현직 장관까지 요건 뭐냐? 블랙리스트란 말이 존재도 안 해요. 그것은 문제단체 관리 방안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 이 워낙 문화예술계에 반체제적 좌편향된 인사들이 많아가지고 영화를 만들든지 연극을 만들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한데 항상까지 대중적 논의를 하고 있다. 바로 표창원이가 조선에서 만든 이상한 그림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벗겨놓은 그런 그림을 만든 그 그림 그자도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고 해요. 그거 잘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그렇다고 이거는 표현 자유가 있으니까 뭐 당장 잡아놓겠다 이게 아니에요. 다만 이자들이 국가 예산을 쓰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는 차원에서 파악을 한 것을 이것을 직권남용이라고 해서 구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안 했으면 그 사람이 불러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애국적인 활동을 했고 구속시켰습니다. 애국적인 활동을 했다고 구속시키는 검찰은 어느 나라 검찰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검찰 맞습니까? 내가 그 요지를 읽어보니까 참 느낌이 변호사도 같은 이야기 이거 선생님은 절대 대한민국 검사일 수는 없겠구나. 난 이거 북한 국가보위부가 작성하면은 요런 게 나오겠구나. 아니면 일제시대 때 독특한 고등계 형사가 만든 조서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구속 이재용 씨는 우리나라의 GDP의 10% 수출액의 20%를 담당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생긴 이래 그 3대에 걸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걸 무리하게 엮어가지고 왜 구속을 합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도망갈 사람입니까? 거주가 그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대한민국 체제에 대해 대해서 적개심이 있는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구속영장이고 구속영장 발부 아닙니까? 특검을 욕을 못 내지만 저는 여기에 죽고 싶다는 사람을 원망하고 싶습니다. 김정은 대통령 좌편향 예술인들을 예술인들한테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준
김정은 대통령, 결국 이재용 이 세 사람 골라서 공격을 하고 있던 이 세력이 탄핵 주도 세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이 세력이 원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짓말로 시작된 기업 폭로로 시작된 이 소매치기 방식의 이 정권 탈취극에 헌법재판관들이 학세를 해버리면 체제가 넘어갑니다. 문제는 대통령 임용 판결을 했을 때 우리가 뭘 할 거냐는 거죠. 요새 언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김평호 변호사를 욕을 하면서 김평호 변호사가 지난 토요일에 서울역 여기 광화문 여기서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못된 판결도 승복하라 승복하라 하는데 어떻게 불법에 승복할 수 있느냐? 우리가 노예냐? 우리가 조선주에 살고 있느냐? 헌법을 파괴한 현재의 판결에는 승복할 수 없다. 준도! 이렇게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주권자, 국민이 주권자예요. 명백한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그 할 수 없지 이러면서 체제가 소매치기 당하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으라는 이 언론, 이 언론은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해야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야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낸 다음에 태극기 시위대가 들고 일어나지 않아야 그동안에 자기들이 저질렀던 무서운 범죄적 조작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 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완전히 공범 집단입니다. 이건 한국 언론계는 전부 공범 집단이 됐습니다. 몇 개 언론사 빼고 공범 집단이 돼가지고 뭐라 오보를 많이 해놓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약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회에 나오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무섭고죠. 무섭습니다. 그러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국민 저항운동, 국민 저항운동, 국민 저항운동이라는 것은 뭐냐?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헌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은 모든 자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 국민 저항권입니다. 그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국가 기관이 폭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권을 말살하려고 할 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독재 권력을 바꾸는 거예요. 그쪽에서 폭력을 행사할 때는 다른 수단도 대응해서 폭력을 행사해도 그것이 허용이 되는 것을 국민 저항권이라고 하고 역사에서 두 번 저항권이 허용됐습니다. 판결에 의해서 첫째는 4.19 혁명, 두 번째는 5.18 광주사태입니다. 이때는 진압한 사람들이 이 경우를 적용한다면은 국민 저항권 행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인데 덕분에 여기 보니까 창기국의 정광용이라는 분이 연설을 하면서 우리는 이 폭력적 방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때리면 마십시다. 죽읍시다. 그러나 폭력을 써야 될 때는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근사한 말을 했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비폭력적 저항운동이 가장 효과가 있죠.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겠죠. 북한하고 손잡고 인민군을 서울로 불러들일 때 그때 비폭력 저항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헌법 제5조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면서 정치적으로 중립한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국가 안보의 기본은 국군입니다. 국군. 그러나 정치적으로 중립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당표를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중립이 없습니다. 그 차이 아시겠죠? 정체성에서는 중립이 없어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에 국군이 중립하면 되겠습니까? 이럴 때 이거 안 되겠다. 이 좌익 정권 저놈들이 북한
하고 손을 잡고 자유민주주의를 당하려고 한다. 한미동맹도 해체하려고 한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다 뒤집어가지고 완전 저항운동사로 만들려고 한다. 이승만 박정희 무덤 다 파야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근데 우리는 힘이 없다. 그럼 국군이 헌법제에 따라서 보장을 위해서 출동하라는 요구까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국민 저항군이야. 거기까지 가면 안 되죠.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 김평호 변호사가 중요한 아이디어까지 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엄청난 판결을 하기에는 8명이 적용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이런 걸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까 실을 뿌린 자가 거두도록 해야 된다. 실을 뿌린 자가 누구냐? 국회다, 국회. 국회가 이런 엄청난 소추안을 내서니까 이런 엄청난 소추안 가지고는 재판이 안 된다. 하니까 각하 소추안, 자네 지각이 아니라 자네 각하를 내버리면 오른쪽으로부터도 요가 묻고 국회가 용납돼 된다. 공원을 국회가 넘겨버린다. 요런 절반 아이디어를 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고민하고 있을게요. 이제 오늘날까지의 현재 상황임을 보고 드리면서 여기 몇 개 지금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내시 정수하는 것 같습니다. 못한 것도 바뀌었어요. 차명폰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관이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한 내용의 후문이 있다. 정호승 비서관이 차명폰 수십 대 만들어 대통령에 들었다고 검사에게 지술해서 이게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보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차명폰을 쓸 수 있다고 차명폰이든 시명폰이든 대통령은 그 쓰는 것까지 우리가 가슴을 할 수 없어요. 다만 최순실하고 전화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양쪽으로부터 나오고 현재 단계는 나는 그 두 사람 말을 믿고 그동안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온 특검과 언론은 믿고 싶지가 않는데 이것은 이번 특검 발표를 보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언론이 나는 과거 전두환 대통령이 시행한 언론 기자의 정리는 어떻게 했는지 평가해 주시길 바라며 현실점에서 이를 적용할 수는 없을까요? 이거는 제가 못 받겠어요. 이런 발표는 안 됩니다. 그때 개헌권을 들고 나서 했으니까 또 이것이 일시적으로 되었고 시간 지나니까 돌아가버렸어요. 제일 좋은 언론의 정화 방법은 양심 있는 일 언론인이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언론사 안에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야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장쾌해서 하겠다. 무슨 처자식 보고 부끄럽다. 전부 날 보면은 쓰레기라고 한다. 뭘 해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보편적인 것이고 그렇게 나오려면 바깥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언론 방문단을 만드세요. 언론사 앞에 시위하지 말고 한 100명이 언론사를 방문하세요. 방문하는지 안 받으면 됩니까? 찾아가라. 찾아가가지고 한 100명이 그 로비에 딱 앉아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언론사를 조직해가지고 모든 언론사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있으면서 어느 기존 압박을 지속적으로 한 6개월만 하면 그래서 이건 다른 방식입니다. 모르시면 지금 개업령 선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단성주 예비역 공무소장은 지금 시간이 촉박하고 우리 대응을 선포해야 된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응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안 되면 돼요. 이게 전환할 때만 합니다. 전시에 대한민국 전쟁에 가서 포위됐을 때만 하고 반란군들이 청와대 담을 넘어 해야 됩니다. 국회가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주장을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서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좌익들이 무장해가지고 총대고 나올 때는 개헌령 선포를 해야죠. 그때는 국회도 아마 해지 못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 개헌령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상황이 오기. 근데 경영표자라고 하면은 이게 오히려 되말리니까 이런 말은 아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과격한 말을 하면은 안 맞으려요. 요새 그 거짓말이라도 소환 등등 가능성이 많아요. 저쪽도 만들고 이쪽도 만드는데 상대가 거짓말하니까 우리도 거짓말로 잡자고 하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거짓말은 진실로 잡아야지. 거짓말을 잡자고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완전히 대머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원하게 하겠지. 박 대통령이 주변 인물인 최순실 관리를 못하고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하도록 방치했다는 제목으로 탄핵을 인용하려는 걸까요? 이 질문이 아주 좋은 질문인데 이게 탄핵이 인용되려면 주어져야 됩니다. 법리적으로. 첫째, 헌법 위반이든지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박근대는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이 될 만한 사안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내 문제는 억지로 읽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어요. 그 중대성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위반인데 이것은 사소한 것이다. 단임제 5년 대통령이라는 이 제도를 허물 정도의 잘못은 아니다. 요게 이제 화면을 면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위법성과 중대성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 점에서 지리가 추천한 사람을 고용문화수석으로 임명했다. 이것이 대통령이 파면할 중대성이 있느냐? 이것은 우선 위법성이 없어요. 중대성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안이 안 됩니다. 꼭 내가 접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생각이 안 됩니다. 국가인, 그 세월로 7시간은 이것을 제기한 사람은 잘못했어요. 아마 탄핵 기각을 할 때는 이걸 가장 중대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교통사고하고 대통령 책임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무슨 생명권을 하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여기에 방점을 띄워가지고 아마 기각 사유를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조정이 잘못합니다. 박 대통령이 미용실을 했다. 이렇게 제가 됐다면 우리 형들 전부 다 감옥에 가야 되니까 참 기가 막힌 오도가 쏟아지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이거 정상적인 국가에는 절대 이런 게 없습니다. 이거는 이걸 보면 우리가 미개 국가가 맞아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런 짓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고 언론인이 있고 정치인이 있고 판사 검사가 있다면 이건 미개 국가가 맞습니다. 국민은 깨어있는데 우리의 상류층이 미개 상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연일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촛불 시위를 편들고 고영재 국정농단에 대해서 비판 없이 동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왜 이 조중동이라는 보수적 언론이 왜 그렇게 저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부 사정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방 져서 그렇습니다. 이 언론의 오만입니다. 언론은 뭘 해야 되냐?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다. 이쪽 의견 저쪽 의견을 공정하게 보도하는 자동차 도로 같습니다. 도로. 자동차 도로에는 못난 차도 다니고 잘난 차도 다녀야 되는데 그 이상한 교통수비 써가지고 까만 차는 다니지 마. 작은 차는 빠져. 이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일을 하고 있는 게 한국 언론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은 잘 써주고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은 까르면 깨버리고 우병우 수석이 뭐 장모땅 비리 있다 그 거짓말 난 그거 완전히 조선일보 오버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뭐를 그렇게 써놓고 왜 몰아내지 않느냐 왜 사퇴시키지 않느냐고 또 욕을 해요. 아니 우리가 이제 헌법에 청와대 비서진의 인사권은 조선일보에게 준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언론에게 준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언론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우리 기자들이 착각을 해도 이 기자들이 지금 자기는 권력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라고 착각을 하고 권력기관, 보도기관이 권력기관이 되니까
기자들이 기사를 뭐 거짓말을 하면은 대통령을 몰아낼 수도 있다 하는 습관이 체질화돼서 오만의 습관이 체질화돼서 이런 꼴을 만들었다. 이번에 그 금방식 정보 언론을 반드시 응징해야 됩니다. 응징.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나고 가고 이게 이번 사태의 주인공이 누구지 아십니까? 이 언제 주인공이 두 사람 있어요? 하는 생각은 3분 남았습니다. 3분. 김무성 유로 대표되는 요새 바른정당에 가 있는 그 배신자들 있잖아요. 이념적 배신자. 또 당에 만들어가지고 바른정당이라고 해요. 그게 바른정당입니까? 그자들 자연히 벌받을 겁니다. 그리고 조중동 입자, 조중동의 배신. 이게 이런 사태를 만든 책 반드시 세우도록 만들어서 이번 기회에 오히려 우리 보수 세력, 우리 우파 세력이 힘을 쓸 수 있다. 우리도 좌 우리와 공당에서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거 아닙니까? 이걸 확대시키면 좌익 세력 부립지 않고 좌익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흔들 수가 있고 반드시 우리가 조직의 힘으로 이게 있으니 유복이 난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민족이 조력을 들어가면 그렇게 하면 살아요. 이거 볼 때마다 항상 책이나 공부를 많이 가지고 이념투쟁에서는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코암만 막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고 나눠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1의 6.25는 무력전쟁이었지만 제2의 6.25는 이념전쟁입니다. 이념전쟁은 많이 아는 사람이 이기는 전쟁입니다. 여기서 이기도 노력합니다.